4월의 소리란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흑백 도시 전경 위에 상하이 봉쇄의 실상을 전하는 육성 파일이 날짜별로 덧입해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곁을 떠나 격리되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도 봉쇄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성토에도 아랑곳 않는 방역 요원들의 횡포.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 대혁명 시절 홍위병에 빗대 백위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래퍼는 이런 실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랩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저항의 목소리들. 중국 당국은 검열하고 차단하기 바쁩니다. 완고한 제로 코로나 원칙도 변할 줄 모릅니다. 오미크론, 현재 전파这么快, 危害又这么小, 那么是不是我们就开始放松它, 我就可以不管它, 我以为我们现在还没有到那种阶段。 이대로라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